디펙트는 빙하 걸으면 안 되나? 역장 도약. 자동 방패. 강화된 몸체. 아니 그래서 딜카드 얹어주는데. 퉁퉁탁. 찍기. 험대 일체 사격 꽃샘 수인. 구체는 채워둬야지. 파괴광선 최적화 평형. 광선을 걸을 수가 없네. 가방. 빔 한방 수고. 떨떨떨. 띠. 자동 방패 되돌리기 증기 장벽. 왜 저런 것만 나오지 계속. 저런 것만 나오는 디펙트이기 때문. 위장크림, 축전기. 암전 넣자. 수비 너무 많으니까 수비 제거하고. 이중 시전.
잡았다. 백효성. 아니, 뭐야, 같이 줘요. 세 개 다 주세요. 써지 광선이네, 아까. 써지 빔. 왕관 집으면 뒤질 것 같고. 판도라나 노삭목. 서지 편향이다. 근데 낸 게 없음. 냉기 파밍하러 다녀야겠다. 이걸 가져오라 한 번 가져오. 다 줘야죠. 다 줘도 디펙트라서 힘듦. 오한. 이거 요정 팔아 먹을까? 아, 뒤질 뻔. 아, 잠깐만. 죽겠다. 잠깐만. 살려주세요. 살려줘. 이걸 해구리. 일제 사격 필요 없지. 역장도 컴파일 드라이버 괜찮을라나? 되게 재활용 있으니까 괜찮겠네. 향로 돌. 뭐 지우지? 헬로월드 지울까? 헬로월드 꼴보기 싫은데. 제발 자야 돼. 서지 암울한 전망 이중시전. 이거 향로 융합. 솔직히 지금 조합에는 융합이 필요 없는데. 어차피 냉기로 채워야 되기 때문에 지금 대기면은 냉정함이 나와야지. 써지 않나 그냥. 응, 안 나와. 서지 편향. 근데 이중시전 빠져가지고 냉기가 별 쓸모가 없다.
냉기관이라 어둠이. 됐다. 식권. 빙하. 아, 빙하 말고 냉정함 주제. 아무튼 감사합니다. 요쪽이 나을까? 요쪽이 나을까? 요쪽 일반몸 많아서 뒤지지 않을까? 여기 물음표 4개 딱 하면은 호호 하면서 미트볼 한 사발 얻어먹고. 아, 안돼. 광선 있으니까 잡을 만하겠지. 이거는 도전하는 게 낫지 않을까? 향로도, 향로 스택도 편안하게 들어왔네. 판단 때문에 유물 두 개를 먹고 승리를 거머쥐게 되겠죠. 아씨, 냉기 어케 터뜨림. 냉기가 아니라 암흑 어케 터뜨리냐. 암전 안 나오면 못 잡네. 아니, 빈시 같은 것만 두 개 엮어서 주네. 야, 이거 방플 아니냐. 이게 말이 돼, 이게? 저걸 저렇게 준다고? 재활용 강화해서 호스트 땡겨 먹자. 아니, 뭐 병 써지면은 그래, 뭐. 포션 먹으면은 서지 편향은 포기해야 되는데. 누굴 찢어야 되지? 다행이다. 다행이다. 본체가 날 안 때렸어. 오버클럭은 재활용 강화하면은 오버클럭 플러스도 괜찮겠다. 두 장을 변화시킵니다. 뭐 변화시키지? 암전 하나만 있어도 되겠지. 소비 필요 없겠지. 무지개.
저거 잘 나오긴 했는데. 재활용 강화할까 아니면 잘까? 강화하면 되겠지. 서지 편향이니까. 야 근데 이거 제가 서지 먹는 거 아니야? 아 다행이다. 안 뺏겼다. 어둠 불려야지. 아 이거 왜 안 쓰지? 빙하... 그냥 평범하게 화상 지울까? 슬슬 편향 쓸 때도 온 것 같고 한 턴 더 참고 다음 편향 잡혔을 때 씁시다. 달력 때문에 오래 버티진 못할 건데. 에서로 이시 땡기고 아닌데 이번 턴에 이시 땡기면은 향로 때문에 저거 죽어라 패턴 막을 수 있는데 그러면 그렇게 할까. 말도 안 돼. 코어 쓰지, 전기 역학, 탐색, 탐, 분노, 1 곱하기 2. 써지 서지 편향 편향 할까? 아닌데 그거 좀 아닌 것 같은데. 탐색 넣어서 서지 편향 빠르게 할까? 서지 서지 편향 편향도 못할 건 아닌 것 같긴 해. 그래도 탐색할래. 얼핵도 괜찮아 비네. 아 근데 축성기가 없다. 근데 다 꼴보기 싫은 것만 나왔네. 이제 스파게티 만나서 기생충 받음. 저쪽 길이니까 여기 불 보고 이쪽 길로 가야겠다.
상점 두 개 봐도 될 정도로 돈은 들고 있죠. 왜 똥팩트만 구린 것인가? 메가크릿은 로봇을 매우 싫어하는 게 아닐까? 봇혐 같은 게 있는 게 아닐까? 로봇을 보면 참지 못하는 거지. 타륜 퍼즐. 퍼즐 타륜 다 좋네. 어떡하지? 과피팡선 제거할 하면 되겠지? 아 근데 이거 덱 너무 약하네. 태양계 모형으로 축전기 뽑아보자. 모르겠네. 서지 편향이면은 밀집 충분할 텐데 여기 굳이 주광 몸을 넣어야 되나? 아, 뭐 밀집이야 많으면 좋겠는데 축전기나 나올 것이지. 반복이 나오거나. 아유 미친. 아이씨. 클릭 미스 바지. 조강보험 들고 가고 역장 들고 갈까? FTL로 수리검 보고 역장 넣는 것도 나쁘진 않을 것 같은데. 지금 수리검 보려면 컴파일 꽃샘 FTL 요구 정도밖에 안 되네. 대게 증기 장벽도 있고 하니까. 역장 코스트 낮출 파워카드가 없긴 없는데 나중에 저거 파워카드는 더 넣을 거니까. 퍼즐까지 사고 다음 상점에서 제거하고 넘어가면 되겠다. 탐색 편향. 서지 편향. 뭐가 좋지? 이거 향로나 쌌다가 숙제 달력으로 잡죠. 터보 코스트가 모자란 덱은 아니지. 재활용이 코스트 담당이니까.
맞았어. 자가수리 축전기, 축전기 기다리고 있었다. 윙부츠 탐색. 윙부츠 있는데 어디로 가지? 뭐 그냥 불이나 보고 그러면 되지 않겠어? 근데 불도 없네. 그저 등게 여기 불 들렀다 갈 수 있겠다. 상점 보고 제거하는 게 낫겠지. 주판. 주판 넣을까? 거의 다 왔는데 무슨 윙부츠요? 그러게 말입니다. 주판 좋을란가? 재활용으로 다 태우고. 하하오. 하하. 여기 물음표 볼까? 어차피 카드 파밍은 더 안 해도 될 것 같은데. 체력만 더 아끼면 여기로 뛰었다가. 그래도 창방보상에서 나오는 거보단 낫지. 창방보상에서는 안 나옴. 한 장을 복제합니다. 뭐 복제하지? 축전기 복제하는 게 제일 나을 텐데. 저거 강화는 안 돼 있지만 서지 복제해서 편향을 두 번 쓴다? 아니 그냥 편향만 써도 되니까. 서지 넣는 건 에바인 것 같은데. 편향만 써도 충분히 샌디. 근데 지금 전기 구체 만드는 거나 어둠 구체 만드는 게 좀 모자란 긴 함. 3편형 축전기를 먼저 강화했으면 여기서 축전기 복제를 거리낌 없이 했을 텐데 왜 방열판 먼저 강화해가지고. 남자라면 타격이지. 타격이 없어요. 덱은 지금 드루 쭉 당긴 다음에 재활용으로 요래조래 잘라가면 될 것 같은데. 진짜 서지 두 개 할까? 서지 서지 편향 편향 이렇게 할까? 뭐야 판돌해네. 냄. 병불은 복제 안 돼요.
주광보복 약간? 와우. 아. 사실 뭐라든 원하는 거 빨리 안 뽑힘 쉬워. 그건 맞음. 쉬워. 뭐야, 재활용 저기 들어갔네. 도망가라고 나온 게 아닐까? 도망쳐 분양받기 싫으면 약해. 32의 피해를 줍니다. 아이 젠장. 방열판 썼지. 그러고 있으니까 홀로그램 엄청 필요하네. 번개구체로 데미지 좀 더 줘야 되나? 자동방패 오열.
아까 플라즈마 넣는 게 나았을까? 지금은 빠지시기 메인딜입니다. 상방 어케 잡지? 3박 보스는 문제 없을 것 같은데. 엑스포가 문제인데. 굉굉이 아, 강몸 쓸 걸 그냥. 영 코스트 카드가 저거밖에 없어서. 이걸 실수하네. 나 왜 12스택이 늘어났지? 근데 뭐 다 끝났으니까 뭐. 잘 시간이라 그래요. 이렇게 될 것 같았으면은 아까 그냥 무지개 강화도 괜찮았을 것 같아요. 액상기억 남겨놓는 게 낫겠지. 아이고, 이분은 빠졌다. 저거 때려놔야 되는데.
이제 밀집 이식 떨어진다. 제발 이중시전. 맨 밑에 깔려있는 거 보소. 이거 연타니까 좀 낫겠어. 향로도 써야 돼. 아이고, 아이씨, 아이 뭐하냐? 달려가. 그러지 마라. 창의적인 인공지능. 창의적인 인공지능 액상 기억으로 가져와서도 쓸 수 있는데. 연타게 단타게. 몰라, 나도 몰라. 이 정도면은 저거 가져와야겠네. 빙하를 가져와야겠네. 67댐인가 그러지. 이건 내가 실수했다. 급했네. 연타 단타 연타 단타 연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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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단. 졌다. 방금 턴이 더 방어도 높았던 것 같은데. 약화 걸리구나. 50댐 정도 남나 그러면. 캘리퍼 스님 그립스입니다.
아이, 끝까지 다 뽑았어야 했는데. 이러면은 방어 카드가 같이 섞이잖아. 냉기도 다시 채워놔야 되는데. 남턴 연타 나오면 오래 보겠는데. 이번 턴이 단타가 나와야 됨. 아이고, 저것도 없다. 실명 뽑을 거면 여기서 돌려볼까? 아니지, 이번 턴에 단타가 나오기를 빌고 다음 턴에 킬각을 보는 수밖에 없지 않나? 그거밖에 없지 않나? 단타여야 돼. 오오오오 실력겜. 오오 실력겜. 실력겜. 단타 나오는지 연타 나오는지를 정하는 실력겜. 기도 메타. 연타였으면 뒤졌다. 심장 허접해. 허접해. 조각모음이 이렇게 많이 필요했을까? 사실 여기서 냉정한 플러스 돌리는 게 더 셌을 텐데. 공포 게임 수준. 진짜 공포 게임인데요. 제 심장도 허접색이 됐습니다. 띠. 에 뭐야, 분위기 쌓여졌어. 1450골드 이번 판이었나? 아까 해골 돈 턴게 해골 돈 털다 죽을 뻔한게 저번 판인가 이번 판인가. 아무튼 내가 이겼으니까 심장이 허접색임.